자, 지금부터 고3 때까지 나오는 삼각형의 넓이를 그냥 다 알려줄 거거든요. 여러분도 그냥 잘 알고 잘 쓰시면 돼요. 알았죠? 여기에 삼각형의 넓이라는 단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딴 것까지 다 알려줄 거야. 그동안 배웠던 것도 싹 다 알았지? 그래갖고 그냥 아예 정리를 잘 해서 앞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못 구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셨죠? 하겠습니다. 1번 모르면 수학을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게 맞아. 이거는 진짜 그죠? 2분의 1 밑편 곱하기 높이 됐죠? 2번 간다.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세타야. A야. B야. 두 변의 길이랑 끼인각이 나온 상태야.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거든? 그런데 높이를 모르는 상태잖아. 얘를 밑변으로 한다고 한다면 높이는 이따만큼이 되겠네. 맞지요?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이 높이는 A 곱하기 사인 세타야. 각을 싹 피해갔으니까. 지금 저 A 사인 세타 별거 아닌 것처럼 했는데 정말 중요한 거야. 기본 중에 기본이고. 알았죠? A를 외치고 싹 피해간다. 각을. 되겠죠?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니까 높이니까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2분의 1 A B 사인 세타 라고 할 수가 있사옵니다. 얜 끼인각이야. 증명 여기 해줬습니다. 납득하십니까? 2분의 1 AB 사인 끼인각 2분의 1 AB 사인 끼인각. 여기가 A였고 B였으면 자연스럽게 이 길이는 C로 확정됐었을 거고 이 각은 C라고 쓸 수도 있겠죠. 맞지요? 여기에 갑자기 내가 사인 법칙을 적용시키면 사인 C분의 C는 2R 아니야? 그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나누면 2R분의 C는 사인 C가 되겠네. 사인 C는 뭐라고 쓸 수 있어? 2R분의 C라고 쓸 수 있지. 그럼 얘는 2R분의 C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야? 지금 세타가 C로 바뀐 상태잖아. 맞죠? 사인 C는 2R분의 C라고 쓸 수 있으니까 3번 2R분의 C를 넣은 상태에서 암산해. 따다당. 그럼 뭐야? 4R분의 A, B, C 이런 공식도 있습니다. 삼각형의 넓이 공식에 뭐도 있다고? 4R분의 A, B, C 얘는 외접원의 반지름. 돼요? 안 돼요? 되죠? 그리고 또 외접원의 반지름을 딱 보는 순간 내접원의 반지름도 딱 떠올라야 되고 그게 뭐냐면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그 내접원이 나왔어. 이 길이는 A고 이 길이는 B고 이 길이는 C라고 나와 있는데 수직 이렇게 하면은 얘가 반지름 R, 스몰 R, 반지름 R, 스몰 R, 얘가 반지름 R 이렇게 될 거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R이죠. 그리고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BR이죠. 그리고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CR이죠. 그래서 2분의 1 R로 묶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쓸 수 있겠죠. 맞지요? 그래서 네 번째 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2분의 1 반지름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쓸 수 있고 저 R은 내접원의 반지름입니다. 내접원의 반지름.
몇 가지 어려운 거 있어요? 없어요? 괜찮아? 됐죠? 중학교 때 배운 것도 막 섞어 나오고 있는 거야. 5번. 세변의 길이를 알 때 쓰는 겁니다. 얘는 내저근의 만지름을 할 때, 얘는 외저근의 만지름을 할 때, 얘는 끼인각을 할 때, 뭐 이렇게 각각의 요소들이 있잖아. 이번엔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, 알았죠? 얘는 헤론의 공식이라는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쓰는데, 이건 어떻게 쓰냐면은 t라는 걸 구해. t가 어떻게 구하냐면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구해.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게 t야. 알았지? 그런 상태에서 넓이 s는 어떻게 구하냐면 루트 t에서 t-a, t-b, t-c 이러고 합니다. 아셨죠? 예를 들면 3, 4, 5라고 합시다. 세 변의 길이가 3, 4, 5래요.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래. 그럼 어떻게 구해? t를 구해봅시다. 다도해서 뭘로 나누냐고? 2로 나눠. 팅팅팅 더한 뭐야? 12죠. 그럼 t는 몇이야? 6이죠. 넓이 이렇게 구한다고. 6에다가 6에서 한 변의 길이 빼. 600이 5. 6에서 한 변의 길이 빼. 600이 4. 6에서 한 변의 길이 빼. 600이 3. 그래서 6, 22. 12에다 3을 곱하면 36. 루트 36은 6. 다은이 잠깐 잤니? 내가 지금 잠자는구나. 이런 거 무슨 공식이라고 한다고? 헤론의 공식이라고 해. 알았죠? 3, 4, 5 삼각형은 그 유명한 삼각형인 피타고라스 삼각형이니까 2분의 1, 3, 4 하면 6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사실. 됐죠? 마지막이야. 셋 점을 알고 있을 때. 세 점의 좌표를 알 때요. 여러분들 이것도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x1 곱하기 x2. 아유, x1 곱하기 x2가 왜 나와? x1 곱하기 x1 y1. x2, y2. x3, y3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절대값 좌표수입니다. x1, y1, x2, y2, x3, y3, x1, y1 이라고 쓴 다음에 구두끈 공식이라고 해갖고 구두끈을 묶으면 돼요. 뭘 묶으면 된다고요? 구두끈을 묶으면 되고 묶어볼게요. 팅, 팅, 팅 이렇게 곱하면서 더해주는 거야. 계산 어떻게 한다고? 팅, 팅, 팅 곱하면서 더해주는 거야. 그럼 2분의 1의 절대값 곱하면 뭐야? x1, y1 더하기 곱하면 뭐야? y2구나. x2, y3 더하기 곱하면 뭐야? x3, y1 이렇게 될게요. 빼기 반대편으로 띵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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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곱하면서 더한 걸 빼주면 돼. x2, y1 아 공간이 좁아. 힘을 내. 아 이 정도면 거의 엉망진창 아니니? 어? 뭐야 x3, y2 쪼그려 앉아서 써야지. 뭐야 x1, y3 이렇게 쓸 수 있어요. 나 제대로 적었죠? 절대값 받아요. 이렇게. 아하, 6번도 예시를 들어드릴게요. 삼각형의 넓이가 만약에 0,0 다 살아있죠? 4,0 0,3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시다. 0,3, 4,0, 0,3을 각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래. 그러면은 2분의 1 절대값 0, 0, 4, 0
0,3 처음에 썼던 거 다시 한번 써 0,0 이렇게 써요. 그런 다음에 2분의 1의 절대값 구두끈을 묶어요. 4,3,12 빼기 구두끈을 묶어요. 4 곱하기 0은 0, 0 곱하기 0은 0, 0 곱하기 3은 0 이렇게 돼가지고 2분의 1에다가 12를 곱하면 몇입니까? 6이 나옵니다. 아셨죠? 얘는 사실 좌표로 찍어보면 0,0, 4,0, 0,3 직각 삼각형이니까 4,3,12를 2로 나는 6이겠죠, 원래. 납득은 했어? 그리고 여러분들 대한민국 고등학생이라면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. 알았죠?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면은 아무렇지 않게 다 풀 수 있어야 돼. 이해 되니 지금 여기? 정리하세요. 문제 풀 거니까. 내가 재웠구나. 다은이를. 다은아, 잠깐 고기가 떨어지던데 이렇게. 1번, 2번, 3번, 4번, 5번, 6번. 파이팅! 가겠습니다. 자, A는 5, B는 6, C는 7.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주세요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할 거야, 빨리 갈 거야. 자, 원래 이렇게 푸는 거예요. 자, A, B, C. 그럼 이 길이 몇이야? 5라고 나와 있고. 이 길이 몇이야? 7이라고 나, 어이구, 7이 아니고 6이라고 나와 있고. 이 길이 몇이야? 7. 나와 있잖아? 그리고 느낌을 딱 검색해. 그래갖고 제일 괜찮은 변의 길이를 하나 딱 선택하면 돼. 뭘로 할까? 너네가 한 선택해주는 걸로 할게. 뭘로 할까? 뭘 선택해? 변의 길이 아무거나 불러줘봐. 7? 7? 7? 7 선택을 받았어요. 딱 이렇게 선택받잖아?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야? 여기를 각 C라고 한다면 J 코사인 법칙에, 아니 코사인 법칙에 의하여 7, 7에 49는 6, 6에 36 플러스 5, 5, 25 마이너스 2 곱하기 띠링 6, 5, 30에 코사인 C 이렇게 쓸 수 있지. 오늘 배운 게 이거잖아요. 그죠? 그래갖고 얘를 계산하면은 61, 6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61이 돼가지고 61에서 49를 빼면 몇이라고 쓸 수 있습니까?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2 곱하기 30에 코사인 C라고 쓸 수 있겠죠. 맞습니까? 그럼 코사인 C는 60 마이너스 60으로 나누면 몇 나옵니까? 5분의 1 나오겠네. 됐죠? 코사인 C가 5분의 1이니까 띵띵띵 여기가 C예요. 여기가 5예요. 여기가 1이에요. 그럼 25에서 1 빼면 루트 24 이렇게 될 수 있겠죠. 맞습니까? 피타고라스 정리 쓴 거야.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사인 C는 뭐라는 걸 알게 되냐면 사인 C는 5분의 루트 24라는 걸 알게 돼요. 괜찮아요? 안 괜찮아요? 괜찮죠? 그래갖고 사인 C가 여기 값을 알게 됐으니까 2분의 1 AB 사인 끼인각에 의하여 2분의 1 AB 사인 끼인각 2분의 1 A 요 변 AB 사인 끼인각 요 공식에 의하여 2분의 1 변변 6, 5, 30 곱하기 사인 끼인각 5분의 루트 24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. 됐어? 3 루트 24인데 이게 뭐야? 4, 6, 24니까 6 루트 뭐야? 4, 6 이렇게 되겠습니다. 됐어? 이렇게 생겨. 이게 풀이 1 교과서적인 풀이라고 한다면 풀이 2 아까 전에 내가 알려준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써볼게요. 알았죠? 그러면은 변변변 더해서 2로 나눈 게 t야. 변변변 더해서 2로 나눈 게 t야. 그럼 7 더하기 6 더하기 5를 2로 나누면 몇이야? 18을 2로 나눈 거니까 뭐가 되겠습니까? 9가 되겠죠. 그러고 난 다음에 루트 9 한번 쓴 다음에 9 빼기 7 몇이야? 2 9 빼기 5 몇이야? 4 9 빼기 6 하면 몇이야? 3 이렇게 될게요. 그러면 얘는 3 두 번 있으니까 한 번 뛰쳐나갈 거고 얘 2 두 번 있으니까 2 뛰쳐나갈 거고 루트 6 돼가지고 6 루트 6 해가지고 이걸 헤론의 공식이라고 해요. 헤론의 공식. 되겠죠? 남들도 아무렇지 않게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시간 줄이면 좋겠죠? 교과서적인 풀이 또 나 분명히 해줬다.
2분의 1의 AB 사인 끼인가? 구리씨 그게 또 연락이 왔는데? 그거 구리씨 같은데. 어. 그거 학교에서 왔었는데. 지금도 왔어, 또 왔어. 학교에서, 너네 학교 있을 때도 왔는데. 아, 학생이다 분명한 분인데. 몰라, 이동 번호가. 마지막 문제. 이거 풀게요. 필기할 시간 줄게요. 이거 안 지웠잖아. 삼각형 ABC가 있는데 BC는 2래. 여기는 2야. 이건 있는데 각 A는 30도래. 그리고 각 B는 45도래. 괜찮습니까? 됐죠? 그러면은 끝났네. 이게 30도고 45도면 여기 몇 도야? 105도죠. 근데 이런 상태야? 뭐 특수한삼각형은 아니잖아. 직각삼각형은 아니잖아.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와 이거 어려운데? 막 이런 상태야. 어떻게 하면 좋을까?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이 길이만 알면 되지 않을까? 그럼 2분의 1 윽 악 사인 45도 이러면 되지 않을까? 어떤 길이만 알면 좋겠다고? 요 길이. 근데 요 길이를 알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쓰잖아. 망한다. 왜냐면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코사인 105를 모르잖아. 망한 거야. 뭔 느낌인지 알지? 그러면 선생님 사인 법칙을 쓸래요 라고 한다면 사인 법칙을 쓰면은 너네 세트와 너네 세트를 하면 이 길이는 알겠지? 맞죠? 그럼 이 길이를 안 상태에서 이 길이랑 이 길이를 안 상태에서 사인 법칙을 요따 이런 데다 적용하는 거야. 알고 있는 데다가. 무슨 소리냐면은 잘 봐. 우선 사인 법칙을 써볼게. 사인 30도분의 2는 맞죠? 사인 마지막 문제 힘을 내. 45도분의 x 요 길이 b라고 합시다. b라고 한다면 얜 2분의 1 얜 2분의 루트 2. 그래서 4는 4 곱하기 2분의 루트 2는 b가 될 거야. b 좀 빨리 구했어요. 그냥 계산하는 건. 그러면 계산한 결과는 뭐가 돼? b는 b 루트 2라고 나와. 여기까지 납득하십니까? 됐죠? b는 2 루트 2라는 걸 알게 됐어. 그리고 코사인 법칙을 엿다 적용하면 망한다며. 그러니까 여기나 여기에 적용시키라고. 이걸 x로 두고. 그러면은 여기 한번 적용시켜볼까? 그러면 2, 뭐는? 4는? 이거 제곱. 이거 제곱하면 뭐야? 8. 더 이거 제곱하면 뭐야? x제곱. 마이너스 2 띠딩 하면 뭐예요? 4 루트 2 x. 코사인 30도 이렇게 될 거라고. 코사인 30도는 몇이야? 2분의 루트 3이잖아. 그래서 여기다 넣어. 4는 8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4 루트 2 x에 2분의 루트 3을 계산해주면 수학 약분이 될 거고. 그러면 2 루트 6 x제곱 마이너스 2 루트 6 x 넘어가면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된다고. 되겠습니까? 지금 여기까지? 플러스 4네. 뭐가 돼? 약분되고 2루트 6. 인수분해가 돼? 안 돼? 그럼 어떻게 해? 필살기인. 근의 공식을 써요?
근의 공식을 쓰면은 x는 a분의 힘 4조 마이너스 b 프라임 루트 6 따라오고 있죠?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b 프라임 제곱 66666 마이너스 ac 그러면은 루트 2네 맞죠? 그리고 x의 길이는 루트 6 플러스 루트 2던가 x는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거야. 됐죠? 뭘까? 어떤 길일까? 얘일까? 얘일까? 얘네 둘을 더해보잖아? 힘을 내줘. 항상 삼각형의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나머지 한 변보다 커야 되잖아. 그럼 2 루트 2 더하기 2는 1점, 그러니까 2.8 정도의 2를 더한 거니까 4.8 정도 되지. 얘는 4.8, 4.8보다 작은 걸 골라야 돼. 그치? 얘는 몇 정도 돼? 응? 그러니까 이것 중에서 누가 될까? x값이. 계산을 해보면 얘는 얼추 계산해주면 몇이야? 1.4에다 2 곱하면 2.8, 2.8에 내려오면 4.8 정도 될 거야. 얘네 둘이 더한 거. 그죠? 얘는 몇 정도 돼? 2.4 정도 되거든? 맞아요? 2.4 정도 되고 얘는 1.4 더하면 몇이야? 3.8 문제 없네? 2.4에서 1.4 빼면 1 이렇게 된다고. 어허? 근데 105도니까 얘가 제일 긴 변이었어야 되지. 근데 얘는 제일 긴 변이 돼? 안 돼? 안 되지. 그래서 얘는 안 돼. 누구만 당첨되는 거야? 얘가 당첨되는 거지. 제일 긴 각일 때 긴 변이라며. 그리고 얘가 루트 6 플러스 루트 2가 x값으로 확정이 되고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해도 이겨내야죠. 2분의 1 ab 사인 끼인 각을 하면 이제 답이겠죠. 답한다. s는 2분의 1 a 뭘로 할까? 이거랑 이거랑 하자. 어? 아니 이거랑 이거랑 하자. 이거랑 이거를 하면은 루트 6 더하기 루트 2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45도 루트 2분의 1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냥 맞죠? 그러면 수학수학 약분 루트 2랑 약분 루트 3 루트 2랑 약분 1 그래서 답은 루트 3 더하기 1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. 루트 3 더하기 됐나요? 너무 지옥이었어? 어? 그래갖고 이거를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얘 해놓는 공식 필기해놨니? 필기해놨으면 잠깐 지우고 풀이 2로 보여줄게 얘도.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느낌? 그림을 어떻게 생각해버려. 해고도 됐죠? 잠깐만 봐봐 여러분.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여기까지는 쉽게 구할 수 있어. 맞아? 잘 봐. 중학교 때 아이디어를 이용하면 상당히 쉽게 갈 수 있는 게 45도와 30도를 보잖아? 그러면은 1대 루트 3대 2와 1대 1대 루트 2 요 비율이 머릿속에서 항상 스치고 지나가야 돼. 그래서 마법의 보조선 이거 하나만 딱 그으면 45도, 90도, 45도가 되고 30도, 60도, 90도가 될 거야. 맞지? 그러면 이쪽 삼각형을 보잖아? 그러면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가 루트 2로 자연스럽게 바로 판명나고 2대 1대 루트 3이니까 2로 나누고 루트 3 곱하면 얘가 루트 6으로 바로 나와서 이 길이를 좀 더 쉽게 구할 수는 있어. 중3 아이디어 이거 이 비율 1대 1대 루트 2
1대 2대 루트 3. 이걸로 하면은 문제를 조금은 더 심플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. 어허. 제가 이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 학생이 있잖아. 이게 안 풀리려면 계속 안 거진다고. 그럼 어쩔 수 없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만 이용해서 풀 줄도 알아야 된다고. 이해는 하셨죠? 그래갖고 잘 복습하시고.